당신 뭐라 그랬어요? 준성이 준성이 아니라고요? 그래, 준성이 아니야. 나도 결혼하기 얼마 전에 알았어. 준성이 나가 있는 동안 날 찾아와서 고백하더군. 그래서 할 수 없이 보기 좋게 규성이 아이를 입양시켰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준성이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승아는 분명히 준성이 아이야. 그럼 그 여자 뭐하는 여자였어요? 술집에서 일하는 애였어. 술집이요? 아유,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도 형님도 안 하는 그런 짓을. 아, 뭐 남자라서 한순간 실수한 거야. 이제 알겠어요. 당신 작은 애를 왜 며느리 들였는지 이제 알겠어. 결혼도 하기 전에 숨겨둔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좋은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래, 그랬었던 거야. 그 여자, 그저 승아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뒤타럽게 아주 깨끗하게 해결했어. 그러니까 승아, 당신 손주인 것만 기억하고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지 마라. 당신하고 나, 준성이 셋이서 문덕까지 가지고 오는 거야. 비밀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지키기 좋다는 건 명심해. 근데 승아님도 뭔가 아는 눈치였어요. 규성이 아이가 아닌가 의심하는 것뿐이야.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유전자 검사까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도 모르겠어요. 분별이 있는 아이라 병원까지 가지 않을 거야. 보는 눈들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 엄마, 놈의 자식. 한순간의 실수로 이제 여러 사람을 잡아. 생기면 무조건 낳는 거예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래, 저 준성이는 자냐?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저기 잠깐 좀 전 내려오라고 해라. 아, 부르셨어요? 아, 내가 뭘 또 잘못했나? 도대체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잖아. 어쩌다가. 아니, 무슨 실수를요? 네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발등은 믿는 도끼에 찍힌 데지만 네가 내 발등 찍을 줄은 내 꿈에도 몰랐어. 아니, 엄마. 승아 말이야, 승아. 아유, 승아가 규성이나 너 닮았단 소리 나 예사로 들었어. 아유, 이왕에 내 손주를 입양했는데 그런 소리도 내 기분 좋게 받아들였는데 아이고 진짜 내 손주라니. 아유, 내 꿈에나 생각했겠냐고.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확인했어. 아버지가 그러던가요? 제 안 너 평생이 예밀 소리짝쟁이었어? 너 승아만 아니었으면 작은 애가 너 결혼 안 했지? 아이고, 결국은 승아가 발목을 잡았어. 아까운 네 인생 홀값에 내던졌어. 그런 거 아니에요. 승아가 제 아이란 거 밝혔으면 저 민주 씨하고 결혼 못했어요. 아니, 민주 씨한테 결혼하자고 매달리지 않았어요. 제가 민주 씨 속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 민주 씨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아이가 있다는 걸 숨긴 거라고요.
어쨌거나 뭐 지금 와서 얘기해봐야 뭐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만두자.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만 알자. 규성이 아들로 이미 호적에 올려놨는데 공연이 작은 애나 큰 애한테 알려서 집안에 분란 일으킬 거 없어. 이거 너 그런 일로 작은 애한테 꿀릴 거 없어. 작은 애한테 비하면 넌 그 약점도 아니야. 엄마, 남편한테 숨겨둔 자식이 있다면 이 세상에 이해할 여자가 있을까요? 엄만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될 상황이면 해야지 뭐. 별 수 있어? 전 민주 씨가 아는 게 두려워요. 승아, 이대로 형 아들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 그래. 자, 오늘부터 우리도 같이 먹도록 하자. 그게 정말이세요, 어머님? 그래. 어, 수저 놓도록 해라. 아, 그럼 형님도 깨울까요? 어, 놔둬라. 준이는 뭐 깨워봤자 먹지도 않을 테니까. 전 이따 아가씨랑 먹을게요. 형님. 난 늦게 먹는 게 습관이 됐어. 신경 쓰지 말고 동선을 먼저 먹고 출근해. 아, 그럼 저도 이따 먹을게요. 출근할 사람 먼저 먹도록 해. 그래. 너도 앉도록 해라. 네, 어머니. 어, 아침 같이 하는 거 허락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구나. 어, 승아님, 너 뭐 하고 있어? 아, 전 이제 늦게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 그러면 벌 쓰지 말고 나가서 잠깐 쉬어. 네, 어머니. 아, 예, 큰애야. 이번 주엔 저 네 어머님 모시고 애비하고 우리 같이 운동이나 하자. 예, 아버님. 너도 시간 비워둬라. 네, 그러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날 민주 씨는 처가에 가면 안 될까요? 전 운동 약속이 있는데 끝나면 처가에 들렀다가 민주 씨랑 같이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 고마워요, 엄마. 아침 같이 먹으니까 출근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일찍 출근할 수 있어서 나도 좋아요. 근데 매일같이 아침엔 준성 씨가 태워다 주면 좋을 텐데 면허 딸 때까지만. 좋아요. 회의 없는 날은 태워다 줄게요. 준성 씨, 어머님이 갑자기 너무 부드러워지신 것 같죠? 친정에 가는 것도 허락해 주시고. 뭐 엄마가 부드러워졌다면 잘된 일이죠. 저녁 되면 다시 원이 그런 일은 없겠죠? 에이, 아무리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변덕스러우시게 하겠어요. 엄마 나야. 어, 그래. 아침부터 웬일이니? 지금 출근하는 길이야. 엄마, 이번 주 일요일 날 갈게. 어, 뭐하러 또 와? 아유, 왔다 간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딸이 친정 간다는 게 싫어? 아, 친정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한다.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엄마 내가 사고 뭉친 줄 알아요? 시집살이가 원래 어려운 법이야. 복직 허락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쉬는 날에는 며느리 노릇 더 잘해야지. 친정에 들락거릴 새가 어딨어. 어머님이 허락하셨어. 아, 와서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어른들 걱정을 끼쳐놓고 허락하신다고 덜렁오는 법이 어딨어. 그럴 때일수록 네가 더 잘해야지. 엄마 걱정 마. 이번 주 일요일날 아버님 어머님도 운동 가셔. 아, 그래도 집안일은 있을 거 아니야. 어른들 안 계실 때 집안일 한 가지라도 더 배워둬. 엄만 네 얼굴 안 봐도 네가 이쁨 받고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들어가. 그 우리 양숙식이 성격 이상하네. 아니 왜 친정 오겠다는 딸을 못 오게 해. 우리 민주는 내 딸이 아니고 그 집 며느리야.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민주하고 거리를 둘 생각이야. 아이고, 그 정 떼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까지 뭐 있어. 우리 엄마 완전 겁먹었나 봐요. 그래도 갔다 와요. 가봤자 걱정만 하실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죠 뭐. 아, 우리 민주 씨 안 됐네요. 엄마가 허락하셨는데 친정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래도 어머님이 허락하신 건 좋아요. 아줌마가 오징어찌개를 왜 이 모양으로 끓여놨대냐? 아, 고추장을 너무 많이 풀었어. 떨고 간도 안 맞아. 준이가 한 거예요? 준이가 왔었니? 네가 오라고 했어? 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슬기 시골 갔다는 얘기 안 했으니까요. 준이에 대해서 생각 다시 해보는 중이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준이를 끝까지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어쩐지 자신이 없어져요. 그 정도면 많이 발전했구나. 슬기를 생각하면 작은 어머니 말씀대로 준이만큼 좋은 상대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석진아, 난 단순히 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야. 너하고 준이 어쨌건 한때는 그럴 수 없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잖아. 하게 된다면 어렵게 하는 재혼인데 슬기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은 사람이었으면 한다. 솔직히 저 자신한테 좋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서둘 거 없어. 강요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네 자신한테 좋은 게 뭔지 알 때까지 기다리면 돼. 어서 먹고 출근해.